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언어. 근데 보통 남자들의 언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닌가? 조금 약간 단순한 느낌이 약간 있죠. 남자들의 언어. 오빠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들의 언어는 따로 없나요?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 있어요. 남자들끼리 통하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헌팅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언어 있잖아요. 다리 바꿀래? 약간 게임하자! 이제 게임하자! 라는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들의 언어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 나갈게요. 여자 언어? 네. 오케이. 첫 번째, 연락하지 마. 그니까 상당히 화가 난 거야. 이럴 때 연락하면 안 돼. 오히려 더 화를 돋굴 수가 있어. 연락하지 마가 진짜 연락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게 문제지. 연락하지 마 이러면 연락 안 하면 뒤져고 연락하지 말라니까? 또 연락 안 하면 진짜 뒤진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두 번째. 응. 됐어, 그만하자. 나한테 너 마음을 확인시켜줘. 야,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네. 뭐야, 한국말 맞아? 나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한번 네가 길게 한번 말해봐. 나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너가 한번 읊어봐. 이런 느낌인가? 맞네, 맞네. 딱 정확하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하자 그러면 아싸, 넘어갔다. 착구나. 사업 끝났다. 네. 드디어 내가 잘했구나. 내가 변명을 잘했구나. 나도 지친 척을 싹 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나도 알아. 나도 더 말하고 싶지만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 약간 이런 코스프레를 때려주면 되거든요. 세 번째,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접이라도 네. 정확히 풀이해주시자면 나 신경 쓰면서 적당히 놀아. 너무 신나게 놀지 마. 이런 거죠. 완전 정석이에요. 나 지금 너 때문에 신경 굉장히 쓰니까 너도 나랑 똑같은 기분 느껴. 마냥 신나게 놀면 넌 뒤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신나게 놀다가 뒤진 적이 몇 번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나 화 안 났어. 와, 개빡쳤네. 나 존나 빡쳐있는 상황인데 자존심 때문에 너한테 화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네가 어떻게든 내 화난 이유를 찾아서 날 풀어주도록 해. 그러고 있는데 막 남자들이 보통 에 화난 것 같은데 요런은 이제 초보보다 약간 높은 레벨의 애들이 약간 그래요. 약간 화난 것 같은 느낌으로 내 초보 새끼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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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났어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 두 번째 주제,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남자들의 언어. 1번, 나 화 안 났어. 진짜 화 안 난 거야. 진짜 화 1번 안 난 거야. 아니야, 안 싸운 거야. 자기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울 일도 없고 화도 안 나. 감정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 약간 행복 같은 느낌이야. 약간 나도 안 났다니까. 여자친구가 뭘 자꾸 잘못했대.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 나 똑같이 실수했어. 근데 너한테 말만 안 했을 뿐이야. 나 화났어. 약간 이런 느낌. 네. 두 번째, 연락하지 마. 진짜 개빡친 거야. 진짜 연락하지 말라는 거야. 많이 났네. 네, 연락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연락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 걔 중에 남자들도 약간 개빡친 게 그렇죠. 이러면서 연락 바라는 타입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향이 단순하게 그냥 안 하다가 그냥 쓱 눈치 보다가 한번 해주면 차라리 괜찮지. 네. 그때 뭐, 막 더 풀어주려고 하면은 맞아. 진짜 연락하지 않는 게 좋죠. 3번,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는 말은 흥분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면서 얘기하는 거야. 맞아. 진짜 신경 제발 쓰지 말고 네 인생, 네 라이프 즐겨. 너 인생 즐겨. 난 나대로 행복하게 살게. 각자 인생, 각자 라이프, 각자 즐기자. 아, 이런 느낌. 그 속에는 이런 느낌 있죠. 네 노는 만큼 나도 놀게. 근데 요 말은 내가 참아 못해. 약간 남자도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순하지만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그날 술 파티 하는 거야. 바로 PC방 가고 방학이다. 진정한 방학이 찾아왔다. 바로 우리 집으로 모여라. 알았어, 미안해. 저의 경우에 그만하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말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미안한 거 같아. 이런 인간들의 정확 설명 드리면 정황상 내가 잘못한 거 같긴 하니까 미안해. 근데 뭐가 잘못한지 모르겠어. 근데 미안해. 그만. 근데 미안해. 내가 이해할 자신도 없어. 그만 말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넘어가자. 그만 갈고 미안.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해피 해피. 약간 도망가는 느낌이죠. 그러면 진짜 미안한 게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게 정석이죠. 뭐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것 때문에 너가 서운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죠. 사실 여자분들이 싸웠을 때 제일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여자가 뭐 때문에 섭섭했는지를 남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남자가 왜 못 그러냐면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모른다고 티내면 더 화내니까 모른다고 말은 못해. 아 그만하자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이 그 쓰레기라서 미안하다고 그냥 말을 돌린다기보다는 진짜 몰라서 말을 돌리 더 욕먹기 싫어가지고 말을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이건 팩트입니다.